헬스장에 가면 10분 중 9분이 엉덩이 운동인 레그킥을 허리로 합니다. 당연히 엉덩이 쓰임은 줄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다른 부위 운동 중 허리 통증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브릿지, 레그킥, 스완, 데드리프트 등 복근 운동 이외의 동작에서 나타나는 허리 통증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위 운동 중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를 써서 움직임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허리에 부담을 줘서 무게에 해당합니다. 대표 원인은 요 정도만 인지한 상태로 바로 동작과 함께 배워볼게요. 가장 쉬운 동작부터 배워볼 건데 나는 너무 바쁘다 하는 분들은 챕터 설정해두었으니 내가 원하는 하는 동작만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는 가장 간단해요. 서 있을 때 허리와 골반이 꺾인 체형, 일명 전방경사인 체형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 체형은 브릿지 동작에서도 허리를 일부 꺾어 이 동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엉덩이에 실려야 할 무게가 허리에 실리게 돼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꺾인 골반을 말면 돼요. 바로 엉덩이 조이는 힘, 차력쇼 할 때 나무젓가락 부시는 힘을 브릿지 동작 위에서 한번 꽉 줘보세요. 브릿지 할 때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는 것보다 엉덩이 말아 조이는 힘을 놓치지 않은 채로 업 앤 다운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꺾이신 분들은 브릿지를 그냥 통짜로 업 앤 다운을 하기보다는 분절 방법이라고 하죠. 엉덩이를 조아서 하나하나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례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척추 하나씩 똑똑똑 끊어낸다는 느낌으로 돌아오는 이 움직임을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서 있을 때 후방경사가 된 케이스, 이렇게 골반이 말려 있는 케이스죠. 이런 분들이 브릿지에서 허리가 아플 때는 척추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분절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통으로 올렸다 내리는 연습을 하시는데 골반의 기저근과 코어의 힘을 단단하게 잡은 채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기본 브릿지 동작에 발 11자로 두고 무릎 사이에 짐볼이나 휴지심을 끼고 개를 최대한 꽉 조이는 힘을 유지한 채 배꼽 아래 2cm 힘도 동시에 쏙 집어넣는 힘을 준 채로 업다운을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레그킥입니다. 레그킥은 엎드려서 두 발차기, 한 발차기, 네 발기기에서 한 발차기 되게 동작이 다양해요. 해결 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동작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네 발기기 레그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레그킥도 브릿지와 마찬가지 엉덩이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유는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의 외전, 외회전, 신전을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작에서 그냥 옆으로 차고 뒤로 차고 위로 차기만 해도 엉덩이는 사용됩니다. 근데 대충 차느라 놓친 힘이 모두 허리로 가는 게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 높이까지는 잘 엉덩이를 사용했지만 더 과격하게 혹은 더 멀리 올림과 동시에 주동근인 엉덩이 힘을 풀고 복부 눌러틀리는 힘으로 동작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올린 게 아니라 복부를 눌러틀려서 혹은 허리를 꺾어서 다리를 올린 것이 이렇게 잘못된 쓰임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해결법은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잡아준 후에 이 아이가 버텨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네 발기기 자세에서 일단 다리를 쭉 뻗어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 전체의 힘, 플랭크 할 때 복부 달달 떨리는 그 압력을 찾아줍니다. 특히 배꼽 아래 2cm가 쏙 들어가는 힘을 먼저 충분히 챙겨주신 후에 다리를 아주 살짝만 올려서도 배꼽 아래 2cm 힘이 잘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천천히 내쉬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려주시면 돼요. 올렸다 내릴 때도 내 배꼽 아래 2cm가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업, 다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다리를 높이 올릴수록 허리가 쓰임과 동시에 엉덩이도 더 개입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의 우선순위에 따른 문제예요. 내 몸이 문제가 없다면 가동 범위를 넓혀서 효과를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사용하긴 해요. 근데 아프면, 내가 동작을 크게 하거나 무게를 많이 하거나 했을 때 아프면 그건 무조건 해결하고 안전한 범위까지만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그킥은 나아가서 엎드려서 두 다리 올리는 동작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더블 레그킥은 싱글보다 허리 통증이 더 유발됩니다. 싱글은 한쪽 다리만 올리기 때문에 골반에서 한번 자연스럽게 허리를 보호해줘요. 근데 더블은 두 다리를 다 올리기 때문에 복부에서 힘이 풀려버리면 그 무게가 바로 허리로 다 실려버려요. 가이드랑 포인트는 싱글과 같습니다. 엎드려
엎드려서 배꼽 아래 2cm 힘을 충분히 찾아준 후에 이때 엎드려서 배가 풀리기 되게 쉬운데 쏙 집어넣는 힘을 충분히 찾은 후에 이거 찾기 어색하셔도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고 찾아주는 게 좋아요. 찾아준 후에 다리를 살짝만 올려서도 배꼽 아래 2cm 힘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한 후에 잡았다 싶을 때 후 하면서 더 올렸다가 마시면서 내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린다 보다는 내 배꼽 아래 2cm가 쏙 들어가는 힘을 유지한 채로 올린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수완입니다. 수완에서 허리 통증 발생 원인은 복부 풀어짐, 흉추 굳음 두 가지에서 유발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완 자체는 척추를 유연하고 예쁘게 꺾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말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척추 중에서도 위쪽 흉추에 해당하는 척추가 상당히 굳어 있고 신전인 이 꺾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상 수완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내 모습을 확인하시면 허리만 과하게 꺾여 있고 흉추는 그냥 일자인 형태를 띠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 꺾었어야 할 척추가 골고루 꺾이는 게 아니라 흉추에서 꺾을 걸 허리에다 죄다 꺾어버려서 이 통증이 발생해요. 이것도 간단한 해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팔을 편 풀수완 말고 팔꿈치까지만 올리는 세미수완 동작을 만들어준 후에 가슴을 자랑하듯이 열고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목걸이를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여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열린 흉곽 닫아주는 힘과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을 힘들어도 최대한 주려고 노력해주시면 돼요. 가슴 여는 힘과 흉곽 닫는 힘이 서로 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이 힘을 충분히 잘 줬을 때 흉추가 예쁘게 신전돼요. 이 동작에서 10번 정도 호흡하면 충분히 내 흉추를 깨워준 후에 여기서 천천히 또 호흡 내쉬면서 풀로 올라갔다가 팔꿈치까지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동작에서 충분히 잘 한다 싶을 때는 이제 양손바닥 얼굴 옆에 두고 풀수완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가기 전에 잠시 슈퍼맨 하나 배워볼게요. 슈퍼맨은 두 번째였던 레그킥과 세 번째였던 수완을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배꼽 위 상체에는 그냥 팔을 냅다 올리는 게 아니라 가슴 여는 힘과 흉곽 닫는 힘을 충분히 챙겨주셔야 하고요. 다리를 올릴 때도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배꼽 아래 2cm를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올리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어우 이거를 어떻게 다 챙겨? 난 너무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양손과 양발을 살짝 만 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놓치지 않겠다, 이 상태로 버티며 호흡하겠다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데드리프트 허리 통증 해결법은 스쿼트, 런지, 덤벨 로우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데드리프트의 기본 동작은 무릎과 골반을 접어서 상체가 거의 바닥과 수평이 되게 만들어줘요. 다른 동작보다 유독 데드리프트에서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상체 각도가 더 숙여지기 때문이에요. 각도가 숙여질수록 중력의 힘을 더 받아 내 근육이 잘 잡아주지 않으면 허리에 통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 허리가 부담이 될수록 상체 숙이는 각도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동작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골반의 상체를 툭 하고 걸쳐 놓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만 하시면 제가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바닥에 엉덩이 대고 앉아 두 다리 쭉 펴서 발 사이 매트 너비 정도로 두고 상체를 곧게 세워볼게요. 이때 말려있는 이 엉덩이, 허리 아래쪽을 최대한 곧게 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힘이 정말 힘들죠? 사실은 이 힘으로 서있을 때의 중립 골반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퍼펙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자 위치까지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힘을 사실은 데드리프트, 스쿼트와 같은 동작에서도 만들어냈어야 돼요. 이 힘이 안 쓰이면 이제 골반을 충분히 쓴 게 아니라 그냥 골반에 툭 올려서 걸쳐놓는다는 느낌으로 쓰여서 이 안정성이 풀린 모든 통증이 허리로 갈 수밖에 없죠. 오,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떡하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허리가 아픈 위치에서 상체 각도를 조금 더 올려준 후에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을 충분히 찾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 주변부 활성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힘이 느껴질 때 정말 잘 찾으신 거예요. 이 힘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스쿼트, 런지, 덤벨로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발바닥의 무게중심 차이, 무릎 각도 차이, 무릎 접는 정도 차이, 팔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두느냐의 차이에 따라 효과와 방법이 다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은 간단한 방법만 배워볼게요. 우리 지킴이 분들이 배우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만.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복근 운동 외에 허리 통증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웠는데 해보니까 너무 잘 찾아지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 기다리는 이라고 말해주세요. 다음 달 내내 지 시간에는 동작 한 가지를 부셔볼 거예요. 레그레이즈. 이 영상만 보면 레그레이즈 마스터 만렙이 될 수 있도록 레그레이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 체형별 해결 방법, 내 몸에 맞는 레벨 설정 방법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